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이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목차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를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들이 여기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오른쪽에 강의 자료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이전에 강의를 진행했던 그 자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승률이 좀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3점 3승 어뭐 3점 2승 1패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고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실전 투자도 중요하겠죠. 실전 투자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소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들 우리 앞으로 정책, 국내 정책 뭐 이런 부분에서 연속해서 강의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몇 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수소법,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 6월 5일에는 지난해 6월 4일 세계 최초로 공포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이 아닌 법률로 제정한 것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한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수소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2차 전지 시장이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다면 꽤큰 돈을 벌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수소법도 이제 2차 전지 사이클보단 조금 늦지만 앞으로 향후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 산업이 어떻게 나눠지냐. 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여기 부생수소, 부생수소가 있고 추출수소가 있고 수전의 수소, 수입수소가 있습니다. 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수소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 생산을 하는 부생수소, 화석연료로 인해서 생산을 하는 추출수소. 이 부분 사실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화석연료, 석유화학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어차피 신재생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산업의 좀 성장성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산업이 생산을 하는 것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뭐 탄소가 좀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처음에 이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초기에는 부생수소라든가 추출수소 이런 부분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수전의 수소,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수소 쪽으로 좀 발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생 수소랑 추출수소가 실적이 좀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수소 쪽이 아무래도 올라가는 따라가는 사실 수입수소는 의존도가 좀 낮을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에서 수소산업의 생태계 부분을 처음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수소를 저장하고 이제 운송을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 액화탱크로리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유통 관련주들이 또 이제 생길 거고요. 수소를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자동차 버스 선박 열차 드론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보일러 대신에 이제 건물용 엔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발전을 할 거고요. 발전용 이게 지금 선박용 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이제 산업용 발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산업용으로 발전을 하는 그 전력을 생산을 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스터빈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또 핫한 그런
상황이죠. 가스터빈 쪽으로도 지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가스터빈에서 산업용으로 산업이 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기업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뭐 수소 유통이라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설비가 있고 뭐 그러면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을 했고, 현대차죠. 이게 양산한 국가로 2019년도에는 일본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달성한 저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연료전지 쪽에서도 2019년도 기준에서 전 세계 보급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산업이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점유율이 40%를 좀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세계 최대 발전 시장이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40%이기 때문에 최대 발전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를 한해 동안 가장 많이 구축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사실 뭐 부족하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성장성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수소 쪽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수소 충전소, 이게 또 이제 LNG 충전소랑, 그리고 이거를 수소 충전소로 같이 이제 영위를 하는 이런 방향 쪽으로 좀갈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제가 다음 설명을 계속 드릴 거니까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 국산화 등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법을 제정을 했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수소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수소 산업을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해 석유 약 1억 7천만 배럴 세계 수소 수요가 증가될 거다. 지난해 수요가 이제는 2030년도, 2040년도, 2050년도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자, 이 EJ라고 하는 것들은 엑사줄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이 88분당 470 엑사줄을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고 하죠, 지구로. 근데 이제 78 엑사줄이다운을 하면은 태양이 88분의 470 엑사줄을 88분의 470 엑사줄. 자, 이렇게 방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2050년대는 78 엑사줄이라고 하면 이 단위가 엄청나죠. 엑사줄. 자, 이런 규모를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은 안 되는데, 2050년에 이르면 수소 수요가 지난해 8배 수준에 증가하는 셈이다. 이1 엑사줄은 전 세계가 하루 동안 필요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시장인 거는 맞겠죠. 보고서에는 2050년이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세계 각국도 앞다퉈 수소 경제를 이행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수소 쪽으로도 이제 산업을 좀 성장을 시키려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40%의 점유율을 하고 있고, 맥킨지 보고서에도 앞으로 이 엄청난 성장을 좀볼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이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강에서 각국의 정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